안녕하세요. 청담 엘류학원 대표 임재희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보딩스쿨 세컨드 시즌 시작과 함께 좀 늦었지만은 보딩스쿨을 이제 지원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영상 준비해 보았습니다. 지금이 이제 곧 4월이고요. 4월에는 초에 세컨드 시즌이 열려요. 이 세컨드 시즌은 이제 우리가 퍼스트 디시즌을 1월 중순부터 이제 1월 말에 이제 데드라인 갖고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이제 그 학교들이 이제 3월 10일 날에 일제히 발표를 합니다. 이제 합격불 합격을 일제히 발표를 하고 충원을 다 못한 경우 대부분 학교들은 이제 충원을 많이 못하는데요. 그 충원을 못하는 학교들이 다시 모자라는 학생들을 이제 그때 다시 모집을 하는 경우에요. 보통 1차 합격자들이 4월 뭐 7일이나 10일까지 이제 등록하기를 원해서 등록 보고 우리가 모자랄 경우에 다시 지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세컨드 시즌입니다. 세컨드 시즌을 얘기하는 학교들 중에서 제일 알려져 있는 학교는 다나우스쿨이라고 여자 보딩 스쿨이 있는데요. 그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세컨드 시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들입니다. 반대로 이제 퍼스트 디시전 끝나고 바로 미달될 것 같은 학교들은 롤링 어드미션을 통해서 이제 수시 지원이죠. 수시로 학생들을 이제 뽑곤 합니다. 그런 학교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만약에 자녀분 중에서 퍼스트 디시전에 좋지 못한 결과를 가진 학생들 또는 유학이라고 하는 생각을 늦게 한 학생들, 그 학생들은 지금부터도 이제 빨리 준비를 해서 지원하는 것을 제가 독촉하고 있고요. 지원을 하기로 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토플 점수를 만드는 거예요. 사실 토플 점수 없이 입학할 수 있는 학교들은 글쎄요, 전 좋다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물론 학생의 어떤 목표나 아니면은 유학의 목적에 따라서 좀 다르게 말할 수 있겠지만 토플 점수 없이 입학할 수 있는 학교들은 문턱이 낮은 학교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영어가 안돼 있는 중국인 학생들이나 뭐 베트남 학생들이 와서 자국말로 막 떠들기 때문에 기숙사 분위기 굉장히 안 좋을 겁니다. 최소한 이제 토플 점수가 80점 이상을 요구하는 학교들이 좀 인터내셔널 학생들도 좀 어느 정도 영어를 할수 있는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일부 명문 보딩 스쿨들인데 뭐 예를 들면 뭐탑 40이 내 학교들인데 결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등록한 다음에 학비를 보통 7월까지 내야 되거든요. 7월까지 내야 되는데 갑자기 뭐 결원되거나 또 비자가 문제돼서 뭐못 오게 됐다거나 뭐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비자 문제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미국 비자 시도하는 학생들 중에서 50%의 학생들은 떨어진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한테도 이제 연락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학교들이 학생 없니? 뭐 하면서 그 경우에 뭐 저희가 과거에는 뭐 7월에도 포츠머스 AB에 합격시킨 학생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학생들 중에서 무슨 집안적인 사정이 갑자기 생겨서 못 오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지원이 늦은 학생들 중에서도 공부를 어느 정도 갈고 닦아 놓으면은 즉 토플 점수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놓으면은 생각보다 괜찮은 학교들이 뭐 5월, 6월, 7월에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 중에 퍼스트 디시전 잘못된 경우나 또는 유학 결정이 좀 늦은 학생들은 저희와 함께 준비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자, 다음은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